2022년 메모리 업황에 불확실성에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한몫을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1년 3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15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상 초유의 매출 70조 원을 돌파한 것이고 영업이익도 2018년 3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간에 17조 5천억 원에 이은 두 번째 성적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7만 원이 깨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한다는 증시의 기본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22년 메모리 업황에 불확실성에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한몫을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전자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삼성그룹은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이 밝힌 투자금액 240조 원 가운데 200조 원 이상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집중되며 특히 비메모리 분야가 중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최강자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2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도체 치킨게임 시즌2의 개막으로 해석했습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 1인자인 TSMC와 파운드리 재개를 선언한 인텔을 향해 직진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싸웠던 적수들과 차원이 다른 강자입니다. TSMC의 2021년 3분기 매출은 17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꿈의 이익률로 불리는 40%를 넘어 41.2%에 이르는 넘사벽입니다. 그런 TSMC와 맞서 3개년 12분기 동안 200조 원을 투입한다는 삼성전자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비메모리 치킨게임의 전비는 매분기당 16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대형 M&A도 필수인데 삼성전자에 꼭 필요한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의 몸값은 500억 달러 60조 원에 이릅니다. 치킨게임의 막대한 소요자금에 비하면 역대급이라는 15조 8천억 원에 3분기 영업이익으로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최고 수준의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내린 본질적인 배경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최고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올려도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이 TSMC 기업과 비메모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대규모 금액을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미래에도 삼성전자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장한식, 정인성, 송승하 저자님의 부의 설계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